각종 논란 속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저간이 두 개로 좁혀졌습니다. 도민 참여단이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 시군구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두 개의 안을 선정했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있는 모형과 없는 모형으로 각각 한 개씩 나왔는데 용역진에서 제시한 최저간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모형안이 두 개로 추려졌습니다. 300명의 도민 참여단이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 선정한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있는 시군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모형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제주 행정체제 모습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행정시장을 도지사 임명제에서 주민 직선 선출제로 변경하는 형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지만 현행 체제와 같이 행정시의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주말에 열린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에서 6개 모형에 대한 용역진의 설명과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인별 토론 과정을 거쳐 개인별로 두 개의 최저간을 적는 방식으로 도출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용역진이 6개 모형 가운데 네 번째 순위로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저간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제주 행정체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체계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달라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복수응답 개념인 거고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이번 수기 토론회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민 참여단의 모형 설문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번에 도출된 두 개의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